뉴욕 장르교회 음향 시스템에 씬 리콜하는 거를 저희가 고고버덕 하도록 하겠습니다. 씬이라는 것은 그각 세팅을 저희가 디지털 믹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부 앱에와 4부 앱에 세팅이 틀리잖아요. 그 마이크 쓰는 것도 틀리고 악기 세팅도 틀리고 그거를 저희가 미리 연결을 해놓고 저희가 2부 앱에, 3부 앱에, 4부 앱에를 따로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부 앱에가 되면은 4부 앱을 클릭하셔서 그거를 부르기만 하시면은 그때 그 세팅이 다 저절로 불러지게 됩니다. 지금 12월 15일 2014년에는 6개의 그 세팅이, 씬이 지금 그 세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도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6개의 그 씬만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가운데 마우스가 있는 곳을 보시면요. 여기 스크린 액세스라고 써 있는데요. 오토메이션하고 파일링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씬, 그 섹션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파일로 가고 또 한번 누르면은 이 오토메이션, 이제 씬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마우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0은 세이프고 이거는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1번이 NYPC 123, 1부하고 2부하고 3부 예배를 뜻하고 있고요. 2번은 4부 예배, 3번은 수요 예배, 5번은 금요 예배, 4번은 금요 예배, 그리고 5번은 지금 NYPC 디폴트라고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에 했던 세팅을 저희가 5번에다가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4부 앱에 돼 있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Now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씬이 지금 4부 앱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NYPC For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 앱으로 씬을 바꾸려고 하면요.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4번 NYPC Friday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죠.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Now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Recall Now Scene이라고 적혀 있죠. 클릭하면은 바로 금요앱의 씬으로 저희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1부나 2부나 3부앱의 씬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역시 또 마우스를 사용하셔서요. 1, 2, 3에다가 클릭하시고 Now에 가셔서 클릭하시면은 1부, 2부, 3부앱의 세팅이 리콜이 됩니다. 좀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4부 예배를 저희가 지금 리콜을 하고 싶다. 그럼 4부 예배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노란색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마우스 있는 곳 바로 옆에 보시면은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섹션이 있거든요. 여기 넥스트 버튼을 보시면은 지금 NYPC For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4부 예배 세팅이 지금 리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씬에 가셔서 클릭한 다음에 Now 버튼을 누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원하시는 씬에 가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 믹서에 씬을 어떻게 리콜하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